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독속해 19-3 들어가겠습니다. 자, I was used to ing. 자, be used to 뒤에 동사 ing 썼죠. 그래서 뜻은 익숙. 자, 나는 익숙한데 being 되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to가 있어 전치사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넘버 원, 1등이 되는 것을 in 마크의 삶에서. 자, 난 was the man. 자, 남자인데 얘는 뭐 that 생략됐다고 봐줘도 되고 목적어 혹은 목적격 저 whom 생략됐다고 봐줘도 똑같습니다. 저 whom looked up to. 그래서 to까지 붙은 거 주의하시고요. 저 look up to는 뭐냐면은 존중, 존중하는. 자, 그 다음 the man, 남자인데 with all the answers. 또 형용사 전치사 구가 들어갔죠. 어떤 남자?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남자. 자, 또 남자인데 자, to be liked someday. 자, to be가 앞에 나오는 남자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썼죠. 이번에는 계속 이번에는 절로, 여기선 전치사로, 여기선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the man, the man, the man 수식구조예요. 자, be like는 닮고 싶은. 자, 미래 언젠가. 자, things는 여기서 해석은 상황. 자, 상황이 began to change, 바뀌기 시작해서 조금. 자, when은 he가 해서는 마크죠. 아들 마크가 조인 참가했을 때 농구 리그에. 자, he는 또 마크예요. 마크는 자, was plac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배치되었다, 놓여졌다 뜻이니까 팀인데. 자, 그래서 run이 뭐냐면 과거분사로 썼습니다. run, ran, run에서 과거분사. 그래서 운영되어지는 가장 인기 있는 코치인데 리그에서. 자, 그 다음 동격으로 썼어요, 콤마에. 자, 코치 설명해 주는데 어떤 코치냐면 a man, 남자인데 자, who had played college ball and who has real charisma with kids 까지. 자, 그래서 had played도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대각으로 썼죠. 이 코치가 이전에 어디서 대학 볼을, 볼이란 말은 대학 농구팀에서 경기했던. 그리고 남자인데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카리스마. 자, 아이들과 함께. 자, all of a sudden은 갑자기. 자, all, 자, we heard at dinner table까지 all 전체 뒤에 주어 동사죠. all 주어 동사 전체가 절이 주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수 was. 자, 모든 것인데 우리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듣던 것은 자, 코치가 이거라고 말했고 코치가 저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코치에 푹 빠졌죠. 자, it became more and more, 비교급 and 비교급, more and more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점점. 자, 비교급이 두 번 반복될 때는 점점 분명해졌어. 대신 접속사고요. 자, 내 아들이 가졌다고. 자, new hero 빈커넥션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영웅을. 자, 그 다음 one. one이 말하는 건 영웅이에요. 영웅인데 whom I can't compete with까지 또 with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랑 똑같이 전치사까지. 자, 어떤 영웅이냐면 내가 경쟁할 수 없는, 나는 이제 하찮은 사람 됐단 말이죠. 자, I've thought about. 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나는 계속 생각해봤어. 뭐 곰곰이. It. It이 말하는 것을 골라라면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 거겠죠. 자, a lot. 여기서는 셀 수 없으니까 뭐 취했듯이에요. 생각하다. 많은 것을. 그리고 나는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이해할 수가 있어. 자, what's happening is. 자, 여기서 what 주의하시고 법. 자,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여기 일어나는 것은 전체 절이 주어, 또 다시 is. 자, perfectly 하게 부사 normal 형용사 수식이죠. 완벽하게 정상이다, 일반적 혹은 정상. 자, 그러나 is는 가주어죠. 이것은 not easy to 진주어. 자, take a back seat. 자, take a back seat은 뒷자리에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뒤로 물러나다. 자, 불러 뒤로 물러나는 것은 쉽지 않아. 내 아이의 삶에서 심지어 temporarily 하면은 단기간. 자, 심지어 단기간이라도 좀 씁쓸한 거죠. 내가 최고의 영웅이었다가 이제 코치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윗글에 분위기 신경 문제였고요. 자, 분위기는 처음엔 자랑스러워했죠. 아빠가 최고니까. 그랬다가 이제 코치 이렇게 카리스마 막 부셔버리는 대학 코치 팀. 이 코치한테 영웅을 뺏기니까 sorry. sorry가 여기서는 유감이다 뜻으로 쓴 거죠. 그래서 표정도 이렇게 큰일 났네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비키씨가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서 코치로 아들의 우상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아버지.